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수프칩을 아는데 수프칩을 여러분들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번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늘은 AI 수프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난해에 출시한 그런 AI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이것처럼 좀 적나라하게 성능을 이야기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300억 년에 걸쳐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찰나에 처리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초입 단계.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봤더만은 이 제품이네요. 엔비디아 DGX GH200. 글레이스 호퍼 200 이런 제품이네요. 아마 만들어진 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칩을 단일 GPU로 상호 연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슈퍼컴퓨터다. 일상적인 슈퍼컴퓨터와 좀 차이돼가지고 AI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붙였네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시대에 특화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기니까 예, 이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놨네요. 이게 엔비디아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보시니까 예, 이게 이제 참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아주 쉽게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과의 김정호 교수께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의 김정호의 반도체 특강을 게재하는데 상당히 여러분 쉽게 글을 잘 쓰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AI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모양입니다. AI 컴퓨터를 AI 여러분들 슈퍼컴을 이용해 가지고 신약 개발 소요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잘 소개가 되어 있네요. 아주 이름 잘 된 글이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 안에는 150마일 241km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이 있고 냉각팬 2000개가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4만 파운드 약 18.1톤이고 코끼리 4마리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출시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것을 통해 AI 경계를 확장할 것입니다. 슈퍼칩을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네요. 엔비디아는 이제 AI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슈퍼파워로 올라섰습니다. 예, 보시니까 챗GPT 같은 초거대 생성형 AI를 실시간으로 수백만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하려면 그래픽 처리 GPU만으로는 한 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학습시키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는데 2년 전에 나온 OpenAI GPT 3.5의 경우에 만 개의 GPU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GPU 개수를 늘릴수록 학습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조금 이따 이런 보겠지만 한국의 이런 대부분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큰 데이터 센터들이 예, 이 컴퓨터 칩이 엔비디아 칩이 한 천 개 정도를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만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GPT 3.5 같은 것을 만 개를 가지고 생성하는 그런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받는 거지 않습니까? 학습 과정에서 GPU끼리 서로 학습 변수를 교환하고 큰 행렬 계산을 나누어 했다가 합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GPU가 모인 초거대 AI 컴퓨터를 AI 슈퍼컴퓨터라고 부르고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 직접 개발해서 AI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AI가 만든 AI 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낸 슈퍼컴퓨터의 주 고객이겠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를 직접 개발해서 AI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GPU만 컴퓨터 그래픽 카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AI 슈퍼컴퓨터에서 GPU 수백 개 혹은 수만 개로 광통신으로 연결되고 그들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CUDA를 이용해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 엔비디아가 2023년도에 발표한 AI 슈퍼컴퓨터 DGX-GH200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슈퍼칩의 정수라는 글레이스 호퍼 200을 256개 연결한 컴퓨터다. 이 컴퓨터의 능력은 엑사플롬스의 계산 성능을 갖고 있는데 엑사플롬스는 초당 1000경번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대단한 그런 회사네요.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가진 강자로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신약 개발에도 뛰어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AI 여러분들 생성형 AI를 만들어가지고 AI 반도체나 이를 발제시킨 슈퍼컴퓨터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AI 산업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하려고 하는데 신약 개발에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I 컴퓨터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신약 개발을 대충 단축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분야에 뛰어들 예정이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직접 개발하고 바이오 및 신약 개발에 맞게 확장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생성형 여러분들 AI를 예, 구글의 제민이라든지 오픈 AI 사이 여러분들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에도 이런 뭡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 가지고 예, 짧은 시간에 해답을 받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냐. 마치 GPT처럼 언어 기반의 모델을 통해 단백질 서열을 해동해서 패턴을 학습하거나 문자 형식으로 변환된 화학 분자 구조 또한 예, 가능하게 된다. 대단한 시대죠. 예.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한 800불 주당 900불 정도니까 그걸 한 100불 내 샀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참 대단한 시대가 열리네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바이오 AI, 제약 AI로 진출한다. 법률 AI. 전문에 본 것처럼 의사 AI, 디자인 AI, 신약 AI 이렇게 여러분들 영역이 확장이 돼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